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구월동에서 출석하는 이성현입니다. 사랑침례교회의 장점은 목사님의 좋은 설교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무엇인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실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되든지 도전이 된다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노곤한 오후 시간에 재미라도 있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여기에 섰으니 제 가장 큰 자랑인 가족 소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뒤에 가장 미모를 자랑하는 자매가 제 배우자인 박소연 자매입니다. 첫째 하음, 둘째 하율, 막내 하솜, 세 딸이 있으며 네 자매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시고 저는 삼형제 중 둘째입니다. 벌써 빠르신 분들은 이 사진 보는 순간 몇 명인지 헤아려보고 계실 텐데요. 어른은 8명에 아이가 11명입니다. 예전에 다 같이 모인 김에 사진을 한번 찍어본 건데 설날에 세배 한번 하면 세뱃돈 주는데 한나절 걸립니다. 형님 가정에 딸 둘에 아들 하나로 3명, 동생 가정에 아들 넷에 딸 하나로 5명, 그러면 저희 가정이 4명이 있으면은 3, 4, 5로 밸런스도 맞고 총 20명이 되어서 좋을 것 같아서 소연자매에게 넌지시 얘기해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혼났습니다. 있는 딸들이나 잘 키우라 그러더군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쉽게 이야기하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한 명이 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부동의 꼴찌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 정도면 애국자라고 얻기 힘 좀 줬었는데 사랑 침례교회에 왔더니 다자녀인 가정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역시 애국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외가적으로는 큰 외삼촌이 목사님이십니다. 형님 이름이 이요한인데 어디 가서 나쁜지 못할 이름이죠. 목사님입니다. 대충 제 가정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아파도 교회 가서 죽는다는 각오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가정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둘째만의 비애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편애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지만 형과는 연년생으로 한 살 차이고 동생과는 네 살 차이인데 형은 장남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저는 동생이랑 동급이더군요. 근데 동생은 또 막내로서 귀여움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간이라는 태생적 약점, 물론 제 혼자 생각이지만 그 점을 보완하고자 더 착한 아들, 더 말 잘 듣는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앞에서는 그걸 굉장히 제가 좀 싫어하는데 지금도 굉장히 떨고 있는데 반장을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반장을 해야 되고 공부하고 있으면 좋아하시니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세 아들에 대한 꿈이 있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영을 살리는 목사, 둘째 아들은 육을 살리는 의사, 막내 아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음악가가 그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도 맞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저희들의 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음악이 적성에 맞지 않는지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사명제 꿈이 목사, 의사, 과학자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평소 책을 읽으면서 잠드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그날 밤에도 나이라임 오렌지나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 유명한 책이라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주인공 제제가 좋아하는 뽀로뚜까 아저씨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너무 슬퍼서 엉엉 울며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자려고 누웠는데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한참을 뒤척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라는 생각이 제 머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죽는다는 게 뭐지? 죽으면 배웠던 대로 더 좋은 천국 가겠지. 근데 천국이 없으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나는 없고 영원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머리가 막 어지럽고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듣고 배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죠? 꼭 계셔야 합니다. 꼭. 그러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일어나서는 여도 초등학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저에게 있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날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 신앙생활이 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잘 못 치는 기타 치면서 울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뜨거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자 올 것이 왔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아,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쓰나해지지 않으십니까?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 가면을 썼던 저는 없어지고 나름 뜨거웠던 신앙생활도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광안리로 놀러가서 새벽 늦게나 들어오곤 했습니다. 1년 반 정도를 방황했습니다. 그때는 두발 자유화가 아니라서 스포츠형으로 짧게 머리를 깎고 다녔습니다. 또 머리를 짧게 깎으라면 또 기르고 싶은 게 또 그때 마음이라서 새벽에 일찍 학교를 갔습니다. 교문에 복장 지도하는 선생님을 만나지 않아야 했으니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위해서 거실에 나오면 항상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식탁 옆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 그때 학교에 급식이 없으니 형님과 제 야간 자락수까지 도시락 두 개씩, 동생 도시락 하나, 총 다섯 개의 도시락을 싸놓으시고 가족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도 한마디 뭐라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도만 해주셨습니다. 제 양심을 찌르는 어머님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기도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고3 올라가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로 날고 기어야 가는 의대가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본이 될 것 같아서 유명한 재수학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탁장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보다 너무 가깝해서 두 달 만에 학원을 그만두고 자유로운 영혼은 독서실로 갔습니다. 혈기왕성하고 호기심 많은 것 때 혼자 공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다시 쳤지만 결과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재수를 했지만 성적이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삼수는 다 할 수 없어 그냥 동생을 불렀습니다. 동생아, 내가 과학자를 할 테니 네가 의사를 해라.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화학을 선택해서 부산대 화학과로 갔습니다. 저는 항상 개척 작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단체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학 동아리로는 가장 컸던 선교단체인 CCC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작은 교회, 작은 선교단체로 몰고 가셨습니다. 저는 CCC에 있고 싶은데 처음 생긴 선교단체랑 연결이 되었고 저는 요나처럼 싫다고 도망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 개척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문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이성연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일조라는 개념을 쓰지 않지만 그 당시 저는 십일조 개념이 익숙했습니다. 물질만 십일조를 드리지 말고 그러면 나의 시간도 10분의 1을 내려서 하나님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10분의 1은 2.4시간, 정확히 하면 2시간 24분인데 너무 24분을 맞추면 조금 그러니까 2시간 반, 내가 2시간 30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성연의 하나님을 찾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생각에 길을 가다가도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제일 큰 고민이 진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모두 군대를 가고 저는 대학원을 진학해서 전문연구요원이라는 병력특례로 복무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화학은 다섯 가지 세부 전공으로 나뉘는데 저는 유기화학을 전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실험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수님께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께서 박사과정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고 싶다고 난처해하셨습니다. 저는 석사과정까지만 하고 병력특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진로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또 이때쯤 많은 고민이 이성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교대하던 자매와 헤어졌네요. 덕분에 소연자매를 만났으니 아주 잘된 일인데 그때는 조금 힘들던 것 같아요. 조금. 지금 생각하면 이때의 상황들이 별거 아닌데 그때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날도 학교에 갔다가 오전에 일찍 수업을 다 마치고 학교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아 일찍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이런 점심시간이라 자리가 많이 비어있었지만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엄청 좋았습니다. 저의 기분과는 정반대의 바깥 경치에 더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내리기 두 정거장 정도 전이 되면 지하철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밖이 환할 때는 바깥 경치가 보이다. 깜깜한 곳으로 들어가면 실내가 더 밝아져 유리창에 거울처럼 되어 얼굴이 비치죠. 바깥 경치가 보이다가 갑자기 깜깜해지며 한 청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지고 있는 듯한 얼굴의 청년이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가? 세상 짐을 혼자 다 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갑자기 가슴에서 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힘드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부모님께도 목사님께도 선교단체 간사님들께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위로의 말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힘드니? 너의 그런 모습을 보는 나의 마음도 아프구나. 하지만 이 길이 최선의 길이란다. 울었습니다. 그냥 당시에 주위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엉엉 울다 다음 정류장에 내렸으니까요. 화장실로 가서 한참을 또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이날 이후로 제게는 큰 믿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최고는 아니더라도 항상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 이때가 제 신앙이 크게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였습니다. 4학년 2학기가 되니 내가 들어가고 있던 실험실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대학원 들어갈 때 동생이 부산대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동생과 서로 바뀌긴 했지만 목표했던 꿈들은 이루었습니다.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울산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병력특례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대학원 입학 때와 병력특례로 연구소에 들어갈 때 TO 조정 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유학을 갈지 박사과정을 국내에서 할지 아니면 그냥 취직을 할지 결정하려던 차에 어머님께서 의학전문대학원을 권유하셨습니다. 비록 동생이 의사가 되었지만 항상 둘째 아들을 두고 기도했던 것이 못내 아쉬우셨나 봅니다. 제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을 때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생겨 많은 의대가 의전원으로 선발하던 중이었습니다. 다시 공부해야 하고 왠지 둘러가는 것 같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수 실패의 경험이 떠올라 이번에는 절대 혼자 공부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시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운명과도 같은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학생들 진로 상담과 전반적인 수업, 학생들 관리를 맡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제가 관리를 좀 받았습니다. 의전을 시험을 치고 데이터 신청을 한 그래서
지금 제 옆을 지켜주고 있는 소연 자매였습니다.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번엔 다행히 잘 쳤습니다. 인천 가천의대 합격해서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동기가 40명인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막내 동기가 저랑 띠동갑이었는데 카이스트를 조기 졸업하고 왔더군요. 이런 친구들과 공부를 해야 하고 시험을 치려면 밤을 새지 않으면 범위를 다 공부할 수도 없는데 한번 밤을 새면 피곤이 풀리지 않고 그때부터 삶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소연자매와 떨어져 있기 싫어서 1학년 여름방학 때 조금만 참으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강시켜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결혼해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면 졸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2절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며 졸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때는 토요일에 시험을 쳐야 하니 밤을 새서 졸고 인턴 레지던트 때는 당직 서고 봐서 졸고 전문 있다고는 습관이 되어서 졸고 아내와 딸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연자매가 한 번씩 이야기했지만 아직 마음이 안 잡혀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소연자매와 저는 어린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에 첫째 하미가 선교원에 갈 때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원이 있는 교회로 옮겼습니다. 몇 년이 흘러 하미가 선교원을 졸업하고 둘째 하율이도 졸업을 하고 셋째 하솜이도 선교원을 몇 년이나 다니는 동안에 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익숙함이란 것도 큰 문제였지만 한 번씩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도무지 살아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인 2020년에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다닐 교회도 정하지 않은 채 저희 가정은 교회를 나왔습니다. 집 근처 교회를 한 번씩 가봤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시작되던 터라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도 편치 않고 새로운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그때 소연자매가 사랑침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좋은 교회 같은데 십일조도 없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성성기도도 안 하고 축도도 안 하고 등등 기존 교회와는 다른 새로운 얘기들을 하더군요. 40년 이상을 기존 교회에 있었던 저로서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냥 흘려넘겼습니다. 소연자매가 왜 안 하는가라는 책을 책상 위에 두었는데 한참을 그냥 지나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책이 한번 보고 싶어졌습니다. 읽다 보니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이며 어느 정도 제가 막연히 생각해왔던 것과 일치하더군요. 대부분의 형제자매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먼저 접해보고 좋아서 사랑침례교회에 참석하셨던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교회부터 나와봤습니다. 감히 사랑침례교회를 평가하러 나왔습니다. 헬스장과 교회는 집과 가까워야 한다는 게 평소 저의 지론이었는데 집에서 금방 도착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합격. 교회 건물이 특이하긴 했지만 실내에 들어와 보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교회였습니다. 규모 합격. 주보를 보며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보려 했더니 주보가 없더군요. 그래, 다른 교회는 좀 틀리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아직 설교 말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광고도 좀 길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습니다. 막 집중력이 흐트러지려던 차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제가 졸지 않고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긴 말씀을 집중해서 다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소연자매를 바라보며 서로 외쳤습니다. 좋은데요? 우리 이 교회 좀 다녀봅시다. 목사님 말씀 대만족. 저희 가정이 처음 출석하고 다음 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 차은 박사님께서 특별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과 갑을 관계에 계시다는 여러 번 말씀 전하러 오신 차은 박사님 또 깜짝 놀랐습니다. 차은 박사님은 저의 논문 지도 교수님이시며 제가 치프를 맡았을 때 믿음의 얼굴을 만들고자 함께 고민했던 은사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차은 박사님이 강의를 하러 오실 교회면 됐다. 사랑침례교회로 출석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교회는 결정을 했는데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전국이 시끄럽고 교회가 타깃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는 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땐 열나는 아이들을 타 병원에서 진료도 봐주지 않던 터라 모두 응급실로 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로 인해 사랑침례교회에 코로나 불씨를 퍼뜨리진 않을까, 교제했다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접촉만 잘못해도 2주 자가격리였으니까요. 예배만 드리고 최소한의 접촉만을 하며 지냈습니다. 작년 3월 제가 사랑침례교회에서 처음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혜 형제님께서 간증을 하시더군요.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가족에게 물어본 대목이 있었습니다. 형제님, 제가 그때 얘기를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매님이 대답하시길 당신은 개차반이었다. 자녀들의 비판도 신랄했습니다. 슬픈 내용인데 형제님께서 재치가 있으셔서 웃음으로 성화를 시키셨습니다. 한참 웃다가 옆에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서 툭 쳐다봤더니 소연자매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뭐지? 얼마나 웃기길래 눈물을 흘리고 있지? 그러던 차에 가슴이 뜨끔해지며 이것은 웃겨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동감의 눈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저와 비슷했던 것 같았거든요. 유튜브에 형제님 간증이 올라와서 다시 들었습니다. 자매님이 얘기하시길 가정은 돈만 벌어주면 끝이라 생각했고 아이들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방치 수준이었다. 과거에 결혼한 것을 매일매일 후회했다. 결혼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이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지한 생각이 없이 돈만 벌어다 주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 생각했고 모든 에너지는 회사에 쏟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랑 똑같았습니다. 호강 신겨준다고 해놓고선 십몇 년간 혼자 애들 셋 키우며 고생만 하게 하고 게다가 신앙 좋은 청년이라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는 계속 내리막 신앙생활이 계속 내리막이었으니 속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결혼을 후회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외모는 아니고요. 나가서 욕듣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제 교만으로 감추어져 있던 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자꾸 숨어 다녀서 그런지 작년 5월에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신학원 공부를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바로 순종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것저것 재다가 한번 고사를 했습니다. 한 번 더 권유하셨으면 못 이긴 척도 했을 텐데 목사님께서는 또 그러시지 않으시더군요. 쿨하시게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게 왔던 천군과 같은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1년 전 그때 신학을 시작했었으면 지금 간증이 풍성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원래 제 인생 목표에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어느 정도 키우고 소연자매와 어린이 선교에 헌신한 다음에 노년에 제가 평생 경험하고 알아왔던 주관적인 하나님을 신학교에서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게 제 인생 목표였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 이렇게 좋은 신학원 과정이 있다면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도 있듯이 신학원과 킹 제임스 성경으로 올바른 지식을 갖추기에는 최적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연자매와 신학원을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전반전을 뛰고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청년의 때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으나 하프타임이 너무 길었습니다. 종종 사울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기상에 보면 사울왕은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 잘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는 백성 중의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어깨에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이스라엘의 초대왕인데 설마 외모만으로 왕을 세우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되고 영광된 자리에 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의학을 다시 공부했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잘 지켜오는 믿음 생활을 날려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았는지. 그냥 의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울왕과는 달리 꺼져가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열정의 불씨가 사랑침례교회에 왔어야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멋지게 사랑침례교회에서 뛰어보고자 합니다.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사랑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것 같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회개도 많이 했고요. 저를 이렇게 돌아보았던 시간이 없었는데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